네. 명확함과 진실함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오. 17.4. 얼마 줘야 돼? 영토? 어디? 어디 달라고? 영천 대도시 이건가? 요거 달라고? 줄까? 딱히 필요 나는 없어도 되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이동 때문에 이걸 주기엔 좀 애박긴 해. 땅을 이동 때문에 주기는 좀 애박긴 해. 5,000원 10,000원 아 이게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13.8인데 9,000원 정도가 최대 줄 수 있는 돈이야. 여기서 턴 걸로 또 주면 풀리는데 2,100원 그러면 11,100원 두 턴이면 되.. 아 한 턴이면 되네? 한 턴에 버는 돈이네. 11,100원을 주고 요대로 고대로 이거 뚫고 지나가서 동패선이 폐로 갈까? 지금 나랑 전쟁 중인 국가가 성견밖에 없구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아 그렇다고 성견패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좀 에바 아닌가? 성견패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좀 아무리 내가 몽골이라지만 이것들 뚫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패가지고 조공국을 만들고 와야 되나? 그래 몽골이라면 역시 그래야지. 가자. 역시 몽골이라면 그래야지. 약간 대인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낭비하러 온 것이겠지. 약간 대인배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야 조조야 좀 지나가자. 8,000원? 알았어 줄게. 대인배적인 주웠어. 모습을 보여주면서 몽골과 같은 기계로 뛰쳐내려간다. 성경 기다려라. 그 다음 한나라 유표 여기 한나라? 여포야 절대로 안 된다. 몽골과 같은 기계로 내려간다. 딱 기다려라 성경. 여기서 피로를 풀리라. 전진하라. 그리고 동패선이가 이제 내 뒤통수를 까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요. 지금 동패선이가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동패선을 막을 병사로 이걸 써야 돼. 실세를 바로 세우리라. 움직일 준비해라. 그리고 장수 초록색 초랭이. 아 초랭이를 왜 이렇게 안 주세요. 레벨업 하고 아 맞다 조공 수입 늘었겠다. 조조도 인재 받으니까 좀 볼까? 외교 조조 3,400원 그래요. 지금 4개국에게 조공을 받고 있네요. 플러스 17,000원 받고 있어요. 다 접해고 다 접해서 조공 받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지금 세 부대 끌고 있는데 플러스 만 원이잖아. 네, 조공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장수 만족도. 아, 진짜 어떡하라는 겁니까? 관영님, 뭐가 불만이에요? 더 높은 지위를 원함. 아리가또. 조공. 아유, 이응이응님 4,000만 원 좋은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스를 줘야지 남아있게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장수들을 뭘 데려오질 못하겠어. 다 퇴소하겠대. 이놈의 나라는 다 지들이 높은 지위를 원한대. 왜 이러지? 유비할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명예를 위해. 계속 움직여라. 오, 성견 도착했다. 너 여기 있었구나. 전하를 제패하자. 전장으로. 전진. 여기 있었구나. 힘을 아껴둬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내가 초록색 초랭이 장수 좀 주세요. 아, 정말 초랭이 장수 왜 이렇게 귀하지? 여기 산업수입 이거 하나 한 단계 더 올리면 100원에서 200원 들잖아. 근데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15%라서 85원 들어. 지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와, 그 사이에 악명 또 떨어졌네? 악명 두 칸, 아니, 중간 이상 늘리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악명이 저길 넘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네. 다음 등급 204. 우리를 존중한다면 전쟁에 동참해 주시오. 마등이랑 싸워? 니네 둘이 친구잖아. 역사가 또 꼬였네. 마등이랑 싸운데. 근데 마등이랑 싸우면 원소랑 싸워야 돼, 나. 원소 석국이야. 합리적인 생각은 영혼을 살찌우는 법. 원소 석국이라 원소 패면 종속 그 뭐지? 조공 못 받아, 조공. 원소한테 2,000원 밖에 못 받고 있네? 야, 원소. 너 왜 이렇게 산 거지니? 와, 그 사이에 또 주모! 기본 태세로. 막으로 왔어.
고사에 또 막으러 왔어.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전장으로. 천하를 제패하자. 이 몸의 무예는 일기당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조용히 대기하라. 업데이트 좀 있었다. 제발 철행이. 오, 철행이 둘 들어왔네. 옷은 저 곳은 내가 데리고 있다가 템만 뺏고 잘라버린 애지. 나이가 많아서 65세. 메이. 뭐라고? 메이? 얼음이라도 써놔? 메이코패스야? 결의가 일단 적당하게 만족도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 저건 세력전체고 만족도 플러스 5라고 플러스 점수 드리고요. 45세라서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0점이고요. 4레벨이라서 스킬이 잘 찍혀있을지 의문이라서 마이너스 0.5점 드리고요. 무용님 볼게요. 나이 적당, 결이 적당한데 본능도 높네요. 플러스 점수 드립니다. 플러스 2점 드리고요. 힘줄 끊기 찍으셨네. 4레벨이라서 스킬이 잘 찍혀있을지 의문이라 마이너스 0.5 드리고요. 불충함이 있어서 마이너스 2점 드립니다. 하, 좋은데. 아, 무용이 진짜 괜찮은데 이 불충함 없어서도 고용했다. 아, 불충함. 저거 어떡하니, 불충한 것들. 충성심 진짜 관리하기 힘드네, 이 세력은. 유비로는 충성심 관리하는 거 편했는데. 충성심이 문제야, 충성심. 애들이 막 충성심이 10몇, 20몇 이러니까 늘 불안해. 얘를 뺏기면 아이템도 다 뺏기겠구나. 어? 아, 여기 뚫렸구나. 아, 뚫렸는지 몰랐어. 다들 승진시켜주자. 다들 승진시켜주고. 뭐 달라는 소리 안 하게 만들자. 우영이었지. 너도 이리 와봐. 너 만족도 0. 더 높은 지위 5원함 마이너스 54. 미쳤네. 양해. 너도 됐지? 얘들아, 이제 불만 없지? 불만 있는 사람 없지?
이래도 불만 가진 놈 있으면 대가리를 잘라버릴 거야. 그래, 다들 만족스럽다니까 나도 만족스럽다.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백성을 위해 군병 교체. 민랑군. 됐다. 기병 넷, 활병 여섯, 좀 많나 활병? 여섯, 그리고 병력거 둘, 창병 여섯.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회의 소집 한번 해볼까요? 체인에 속하는 건물 건설하기, 교육기관. 교육기관 하나 건설하고 다음 세력과 전쟁하세요. 원소. 정착지 하나 건설하고 이러면 만족도가 애들이 10씩 올라간대요. 정착지 올릴만한 도시가 있나? 교육기관 여기서 이거 지으라고 하고 경험치 올리는 건물.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도시 중에서 지금 3개인데 4개로 늘릴 수 있거든. 1레벨 올리면 여기다가 교육기관 짓자. 레벨업 올리자. 저기다 레벨업 올리고 그러면 건물도 올리고, 그러니까 정착지도 올리고, 여기다가 그 레벨업 경험치 교육기관도 짓고 하면 두 명의 임무가 한 방에 끝난다. 정착지 깨지고 그러면 무형이 만족도 10 올라가고, 원소는 아직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기관 수능 것도 깨지고 두 개가 깨진다. 그리고 장현이도 빨리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연구 떴네. 그리고 연구 이거 찍고 우호적 해역에서 터널 시작했을 경우 군대는 한 단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역이란 거 보니까 바다 이동할 때인가 보네. 그대에게 제안. 연합 합류 제안. 한수는 싫대요. 교조님, 거절하다니. 저는 괜찮은데 한수가 싫대요. 뭐야? 매복 성공. 이거 치르고 오르다가 매복당했구나. 결정적 승리. 전투 위. 멍청한 자식. 매복 성공. 혹시 올까 했는데 진짜 오네. 설마 올까 했는데 오네. 쓸모없는 것들이다. 나의 열정이 더 밝게 타오른다. 설마 올려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네. 신속하게 행동해라. 슛. 본능적으로 행동해라. 처치해라. 아슬아슬한 승리라고? 흥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군. 당연 원소 종주국 세력에게 유비 같이 치자고. 외교 보고. 전사 황궁 사망. 오부인 사망. 오부인이면 성견 부인인가? 의형제 고승순우. 의형제 고승시단. 정강시단 레벨업. 외교 공용한 나라 참전 명령 조조.
유표 채모 조조. 당연히 원소에게 유비 같이 치자. 건물 특성 서관이 영리함 생김. 좋네. 얘 책 사잖아. 책략 올라가는 거 올랐네. 좋고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 맞다. 포위의 재지. 더 버텨봐야 손에만 커질 뿐이다. 모두 공격해라. 결정적 승리. 전투 위임. 이제 성견 접한 다음에 조공을 받도록 하죠. 지지 않는다. 건방지게 시리. 나라가 멀다고 전진 걸면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았어? 축사니까 여기 식량이겠네.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식량 생산이니까 부수지 말고. 이 여포는 자신만을 믿는다. 요 밑에 있나봐. 빨리 마무리 짓세. 뭐야? 땅 이거밖에 없어? 아니 땅도 쥐뿔도 없는 주제에 전쟁을 건 거야? 조공이나 내놔. 그대의 제안을 수용하겠소. 쥐뿔도 없는 것이. 난 땅 여기 다 성경권 줄 알았더니 몇 개 없나 봐. 보니까 땅 한 세네 개 있나 봐. 이거 보니까 지금 나랑 비교했을 때 미개하대. 요 밑에 빈 땅. 그러니까 빈 땅도 그걸 살려고 하면 8,000원 막 이렇게 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산 거야 그 땅들을. 봐봐 돈만 봐도 매우 빈곤함이야. 그리고 얘 한 턴에 주는 돈 봐봐. 11,000원? 개 많이 주는데? 근데 너 왜 이렇게 빈곤해? 아무튼 여기 너무 뜬금없이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은 다른 애한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조조한테 팔던지. 너무 뜬금없는데 네, 땅이 있어. 근데 다시 올라가서 이제 누구야? 누가 날 열받게 했어? 없어? 전쟁하던 국가 다 사라졌어? 이제 다 조공국이야? 조공을 하는 국가는 누구인가? 유비 4,800원, 공손찬 6,400원, 원소 2,300원, 조조 3,000원, 송견 11,000원. 원소 너무 돈을 적게 줘. 원소 조펠 차례인가? 왜 원소를 패야 되냐면 원소를 멸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조공도 적게 주는 것도 있지만 마등이랑 장현이 얘 속국이라서 지금 장현이랑 마등을 패야 되는데 팰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전에 이 동패선 이 아줌마가 아마 나한테 투작을 부릴 것 같아.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분명히 자기네 동맹국 원래 제 동맹국이었죠? 지가 뒤늦게 왔죠?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야. 내가 원래 여기 먼저 있었거든? 동패선이 나중에 들어오겠대. 그래서 받아줬어. 그랬더니 이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원래 원술이랑 나랑 같이 둘이서 시작했는데 내가 원래 그건데 시작한 국가인데 짱나네. 동패선 저걸 패야 되는데 이걸 패면 동맹국들이 다 우르르 덤벼들까봐. 그니까 성견은 왜 맨날 살아있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이벤트가 안 떠. 죽는 이벤트가 없어. 성견 죽는 이벤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 지금까지 이벤트 딱 한 번 본 거 같아. 성견 죽는 이벤트.
흔들레 스님 하여. 땅 많이 늘렸냐고요? 요거? 좀 띄엄띄엄 있죠? 멀리서 누가 전쟁 걸면 가서 다 접해버려가지고 그래. 거의 깡패야 깡패. 몽골 그 자체. 다시 이제 올라가자. 이제 움직일 힘이 없다. 전진하라. 영토 구분세가 바뀌니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가 그 외교적인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날 생각하는 태도로 이게 외교 상태인데 나랑 동맹국 아닌 국가. 내가 봤을 때 소유권은 좀 보기 힘들고 너무 색깔이 엇비슷해가지고 태도가 그나마 보기 편한 것 같아. 회색은 내 거, 초록색은 나랑 친한 애들. 이 정도 봐서 아 어디를 좁혀야겠다 이게 좀 보인다랄까? 맵 보는 게 태도가 제일 보기 편한 것 같아. 외교로 상태랑 이거 두 개가 그나마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때가 굽히지 원소가 갑자기 전쟁을 거네요. 땡큐하게. 어우 고마워라. 안 그래도 원수 너 좁힐까 고민 중이었는데. 진심으로 하는 제안이 받아주시오. 아유 그럼요. 전통성 인정 해줘야 해드려야죠. 좋은 토대가 마련되겠어. 이참에 저도 초록색으로 닉색 바꾸겠다고? 그래요. 원소가 저한테 쳤고 인구과잉 해제 양회 만족도 10분 동안. 새로운 애들 들어왔네. 근데 뭐 있어도 내가 좋은 애들 아니면 쓸 수가 없다. 인구 과잉도 깼고 이제 여기서 아니야? 어디에서 인구 과잉을 깬 거야? 아 원소랑 전쟁 걸을 하는 거? 아 원소랑 전쟁. 그러게 맞네. 원소랑 전쟁하라고 했는데 원소랑 전쟁하게 됐네.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그렇네. 다시 피워야 한다. 원소랑 전쟁하라고 했는데 하게 됐네.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이거 뭐야 빨간색? 황건적? 원소? 원소 여기까지 왔어? 건방지네? 일단 좋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태도에서 외교 상태로 바꾸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장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아직 안 걸려졌어요. 장현은 전쟁이 안 걸렸고 마등 같은 경우에도 속국인데 전쟁이 안 걸렸어. 지금 얘네들은 둘은 그게 있나봐. 자치권. 자치권이 있어서 전쟁이 안 걸려졌고 원소만 좁히면 돼. 지금 여기가 어디죠? 쳐들어오는 데가?
여기가 영천이잖아. 영천에는 주둔군이 어차피 두 부대가 있어. 여기 한 부대랑 내가 치안대 주둔지를 지었고 다녀서 그래서 이걸로 못 뚫을걸? 뚫더라도 많이 죽을걸? 여포는 배신의 아이콘인데 배신 안 때리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 결혼해서 애도 있고요. 그리고 후계자로 돼 있습니다. 배신 안 하세요. 만족도가 81이세요. 저희 서방님 지금 만족하고 사십니다. 괜찮아요. 네. 보쌈해 와서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이거 열심히 짚고 다닌 이유가 이거야. 치안 주둔지가 우리 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지어놓으면 버틸 수 있어. 땅들이 내가 갈 때까지. 두 마리 호랑이 양회가 사기 플러스 15. 장군이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달려나와서 호랑이와 한바탕 씨름을 벌이더니 제압해버립니다. 잠시 후 다른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들어보니까 장군이 막사에 들어가 만족스럽게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아리가또. 호랑이를 쓰러뜨린다면 자고 있었다고? 이제 여포 아내가 이도둑 고양이면 하고 나타나면 개꿀증 드라마죠? 뭔 소리야. 양회가 호랑이를 때려잡았대. 대단하다. 양회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고.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며. 너 본능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아 요새 그러고 보니까 왜 아이템이 안 들어오지? 땅이 커지니까 아이템이 안 들어오네. 피겨가 안 들어오네. 성을 다해라. 불가능하다. 일반 태세. 주목. 전진.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라.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열정도 무한히 타오를 수는 없는 법. 병정을 열겠다. 이제 다 막으러 왔죠? 이제 원소 돼질 시간만 남았죠? 원소 이번에 그냥 멸망시킨 다음에 장현이랑 마등 풀어주고 장현 팰게요. 와 국고 플러스 2만원 개부자 됐다. 성견이 돈을 많이 주는구나. 성견이 도대체 나 땅 달랑 한두 개 뺏기고 한 개? 한 개 뺏기고 속국 그 조공 바칠 거면서 왜 전쟁을 그러니? 고작 하나에 쫄 거면서 이해할 수가 없네. 저 16만원 써요. 국고에 지금 16만원 있어. 이거 100만원 만들어서 내정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도적의 왕. 도적질로 돈을 벌면 돼. 돈이 없다고? 내정이 안 된다고? 도적질로 벌어. 전쟁 피할 수 없어. 공선찬도 전쟁 그러네요. 줄 건 쳐. 정강 원소. 줄 건 쳐. 어차피 다시 뺏으면 돼. 컴퓨터는 어차피 도시 부수지도 않다마. 나는 다 부셔버리는데 컴퓨터는 어차피 안 부수니까 괜찮아. 유봉
잠깐만 보자. 공손찬이 땅이 이거 동패선한테 뺏겼었구나. 원래 이게 공손찬 땅이었는데 이쪽 있나 보네. 행군으로 해서 빨간색 없지? 여기 공군찬 땅 병사 여기 있고. 이동한다. 일단 장현이가 조심해라. 나 지나갈 때 빡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빡치면 네가 어쩔 건데. 전쟁 걸던가. 네가 빡치면 어쩔 건데.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 있던 병사 어디 갔지? 일로 갔구나. 적을 쓰러뜨려라. 상처뿐인 승리. 전투 개시. 국제연합 우주사령부님 하여 오랜만에 전쟁 한번 하네. 오랜만에 전쟁이로군. 자, 전쟁하는 방법. F5 하면 보병만 됩니다. 컨트롤 1. F6 궁병만 됩니다. 컨트롤 2. 부대 지정하는 거예요. 컨트롤 1, 컨트롤 2. 장수랑 기병. 여기서 장수 빼고 기병만 컨트롤 3. 좀 더 컨트롤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얘네는 3, 얘네는 4.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기반대 탑승. 기병대 주목. 그리고 장수들 싸울 애들은 5, 안 싸울 애는 6, 7. 이런 식으로 부대 지정해 주고요. 종류별로 화염탄 쏴주고. 준비들 해라. 얘 불화살 찍지 않았나? 왜 불화살이 안 되지? 얘들이 아직도 안 찍었나? 4레벨이구나. 못 찍었겠다. 얘들 이제 생긴 걸 봐요. 얘도 병력과가 있네. 딱 보니까 나랑 똑같이 싸우네.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거를 3개를 해요. 공병대! 준비! 그대로 이동! 그런 다음에 사거리 바뀌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사거리 안으로 만들어서 요 포부터 부셔버릴까요? 네요. 그리고 기병대는 좀 더 오른쪽에서. 여기는 안 보일 거라서 상기 안 해도 되고. 기병대 전투 준비.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기병대 뭐 이래 놓으면 못 쏠 거야. 제 사거리가 안 돼서. 얘네 사거리 어느 정도 된지 한번 볼까? 여기 안까지만 되네. 화살 장전! 화살 장전! 화살 장전하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7번으로 빠르게 병력거를 쏩니다.
안 맞았다. 팔로 감사합니다. 제발 좀 맞춰! 얘들아! 몇 명 맞긴 했니? 아씨, 부셔라고. 병력 거 좀 부셔. 부셔 좀! 제발요! 부셔주세요! 아니, 얘네들 쏘지 말고 여길 부셔라고. 아우, 진짜 개못 쏘네, 진짜. 온 천하가 너의 죽음을 반길 것이다. 아우, 딱한 소리만 들어놓는구나. 아, 맞은 것 같은데 왜 부서지질 않니? 불화살이라서 그런가? 일반탄을 써야 되나? 감나빛. 제발 좀 맞춰주세요. 아우, 오, 드디어 맞췄다. 드디어 맞췄고. 우리 애들도 막 좀 죽었나? 좀 죽었네. 돌랄라카 요. 아씨, 야, 그냥 맞아. 안 되겠다. 야, 그냥 맞아. 야, 앞에 있는 것들 쏴. 야, 맞아줘. 그냥 저거 돌 떨어질 때까지 그냥 쏘라 그래. 차라리 얘네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 그렇지. 차라리 얘네들 맞춰서 죽이는 게 낫겠다. 이것들 상쾌하죠? 상쾌하고 있고. 기마병 주목. 화살 장전. 이제 상계 풀고. 얘네들 이제 돌 다 떨어져 가거든? 발 쏘자. 네놈은 감히 무엇을 바라느냐? 네놈의 거만한 목숨을 가지러 왔다! 잘합니다. 우리 복병이 발각되었다. 우리 애들 활로 쏘고 있고. 기마병 준비하라. 이제 우리 기마병 달려갑니다. 달려가주시고요. 바로 코앞이니까 좀 맞춰주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창병들 이제 상계해서 거북이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제 이분들은 퇴각하고. 나를 이기려면 비병들 빨리 가서 박아. 닥치고. 그리고 우리 장소님들 가서 이거 문파 죽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병님들 걔네 도망가는 애들 그만 쫓아고. 독침 한 발 던져주고. 독침을 촉. 그렇지. 적장 죽이고 얘도 죽여주. 원희 죽여주세요. 원소 아들 아니야? 원소 아들 놈 죽여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놀고 있던 김하대 가서 여기 요렇게 가서 박아줍니다. 비병들로 이거 궁병 죽이고 장수 죽이고
잠깐 원희 어디 가니? 사라졌니? 그 사이에? 제가 가지고 원희 그 사이에 사라지셨어요? 원희님? 어? 모사님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 이제 기병으로 가서 박기 기마병 옆에서 박기 기병대 기병대 준비 준비 부러뜨려라 공수들이여 화살을 날려라 들어 기마대 박치기 그대로 이거까지 박치기 박으세요 어 다들 도망가네 박치기 다 죽었네요 그래요 이겼네요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 게임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결정적인 승리 이지했죠? 이 승리로 우리 200명 죽었고 2000명 죽였네요 요태 잡았는데 요태까지 살아있었던 거야? 점토전사 뭐 딱히 아이템은 없네 뭐 데리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 내 지금 세 부대가 최고라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병사 장수가 100원 준다고? 죽어 상처 입은 뱀이라도 동리를 품고 있는 법 충원 8퍼 돈 충원 8퍼 대의를 이루리라 그리고 한 번 더 쳐서 전장으로! 못 치나? 한 번 더 못 치네 원희 사망 점토전사 귀한 재능 인물이 고용됨 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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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창이가 돌아왔는데 하, 얘를 쓸 데가 없긴 한데 일단 한번 냅두고 파견이나 좀 시켜보자 이 여포는 자신만을 믿는다 응창이 군사보급품 마이너스 10 이거나 좀 시킬까? 할 것도 없으니까 파괴는 시키자 승리를 아우 정말 뭘 못하겠어 너 민방에서 뭐 이거 하나 했다고 뭐 팬클럽이야?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은 없다 그래요 이 맛에 방송하자 민망하다고요 민망해 적을 정복하여 내가 민망하다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장원 태원 다 333 333 줄건 저 줄건 주고 다시 뺏으면 돼 요렇게 해서 빨간색들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착용 착포 임무 성공 정착지 완성 정착지 지어져서 땅에 하나 늘렸다니까 여기다가 교육기관 조조 유효 화친
그래도 애들 직위 주니까 좀 애들이 만족을 하네. 근데 시다나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시다니 너 아니야? 미안해. 서가나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 태수도 줬는데 만족도 왜 이러냐? 더 높은 지위를 원한다고? 이 자식 목을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응창아 일 좀 할까? 일을 하기 싫다는 애가 하나 있거든? 지금 너가 5레벨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아나 본데 너 같은 거 모가지 자르는 거 일도 아니야. 어? 서가나 정신 차려. 너가 5레벨이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기는 여포랑 정강이라서 그냥 책사 한 명만 데리고 다니면 끝이야. 너는 병력거야. 병력거. 넌 병력거만도 못한다고 알겠어? 너를 뽑은 이유는 단 하나야. 병력거를 끌기 위해서. 네. 너 불화살도 없잖아. 꺼져 이럴 거면. 병력거 주제. 응창이 쓰고 말지. 널 쓰느니. 근데 책사 중에서 사이 좋은 책사가 없다. 여포 정강. 어? 오석이는 괜찮네. 야 응창아 너 우리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못쓰겠어. 응창이는 못쓰겠는데? 오석이가 낫네. 나이가 44살이나 되네. 조심스러움 괜찮네. 탐욕스러움 꺼져. 아유 이것들은 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욕심이 없는 충신은 이 나라에 없는 것인가. 진정 이 나라에는 욕심이 적은 충신이 없는 것인가. 의무를 다하리라.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내 모형담이 또 하나 늘었군. 야 이거 죽여버리면 어떡해. 써도 되는 장소인지 보려고 그랬는데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아 작년 동패선 이것들을 왜 이렇게 돌아다녀 거슬리게. 전진! 열정을 쏟아라. 공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준비해라. 무기를 들어라. 계속 움직여라. 적군 여기 하나.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그래요. 영천 333 장안 333 태원 333 한해 3332 하동 333. 됐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333으로 간다. 내정은 이 부패 쪽 찍어도 좋겠는데 건물이 없어서 못 찍어. 지방 정세소 징세소라는 특성을 못 찍어. 건물이 없어서 찍을 게 없네. 지금 찍을 수 있는 특성이 거의 없네. 건물을 뭔가 하나 다른 나라에서 얻으면 특성 찍는 용도로 빈 땅을 좀 만들어놔야겠다. 찍을 게 없네. 이쪽에 부패 마이너스 8 붙어있네. 이쪽 테크나 좀 타자. 이 건물 안 찍어도 찍을 수 있네. 근데 뭐 부패도 있으면 뭐해. 있어라 그래. 부패 좀 할 수도 있지. 부패 좀 할 수도, 할 수도 있지. 부패 좀. 그리고
빠른 거래로? 조공 요구 그리고 교육 협정 장현이는 차야 돼서 안 되고 할 만한 애들이 없네. 근데 지금 찍을 수 있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뭐 그 병사 주는 특성도 못 찍어. 건물이 필요해 그쪽을 찍으려면. 우리와 함께 한수가 마등이랑 싸우자고 합니다. 근데 마등이 원소죠. 잠깐만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마등이랑 어차피 싸우긴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를 마등 쪽으로 붙이자. 추락하고 어차피 원소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상관없거든. 동패선은 왜 붙지? 몰라. 동패선 전쟁하다가 만나길 바라겠어. 저 패면 돼. 안 그래도 마등 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원소 때문에 못 치고 있었어. 근데 그 원소가 그 마등의 그 뭐지?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임무 성공. 마등을 막아주는 그 방파제 효과를 원소였는데 그 원소가 그 방파제를 끊어버렸어. 고로 죽인다. 고로 죽인다. 우영이 아무것도 안 줬었어? 우영이 결이 필요하구나. 그래 우영아 청군추랑 창명의 그 뭐가 좋니? 근접피해 갑옷 관통. 와 청군추도 근접피해 넣는데 관통이 미쳤잖아. 청군추 우리 무영이 청군추 한번 들어봐 오빠네. 나이가 32이나 되네. 너무 이름이 귀여워가지고. 질서를 위해 전진! 전하를 제패하자! 여포가 간다! 원래 태세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여기서 웨이브 한번 해줘. 조용히 대기하라. 직감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우리 무영님에게 양회가 하고 있구나. 이거 좀 보자. 지휘 없네. 지휘 없네. 지휘 우리 무영 명을 따르겠습니다. 무영이가 명을 지휘를 하고 우리 무영이가 지휘하고 마초 쪽으로 붙자. 마등 쪽으로. 이거 숫자 5는 무조건 있는 거야? 원소만 치고 풀어준다고? 풀어주는 이유가 뭔데? 죽이려고 풀어주는 거야. 원소를 쳐서 풀어준 다음에 죽이겠다. 그래서 내 속국으로 만들겠다. 내 조공국으로 만들겠다. 왜 풀어주는데? 정관과 응창, 정관과 서관. 일단 서관이 이 자식 만족도가 너무 낮으니까 좀 친해지기라도 해보자.